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어느새 2020년의 마지막 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가장 잘 사용했던 제품들을 모아서 연말 결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연말 결산 영상을 하나의 기초와 색조 모두 포함해서 찍었었는데 그렇게 하면 영상 길이가 꽤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기초편이랑 색조편으로 나눠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먼저 연말 결산 기초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잘 썼던 기초 제품 중에서 6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순서는 스킨케어 단계와 동일하게 진행할게요. 첫 번째는 니들리의 데일리 토너 패드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지난번 바디케어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제가 올해 진짜 가장 잘 사용했던 토너 패드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간접 광고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얘는 바하와 파하 성분으로 좀 더 마일드한 각질 제거가 가능하고 저자극 약산성 토너 패드로 외부 환경 자극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서 아침 저녁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진짜 좋아요. 4중 모공 개선이 인체 적용 시험으로 확인된 토너이고 끈적임이 없고 흡수가 빠르고 따가움도 느껴지지 않아서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그냥 굉장히 무난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패드의 한쪽은 엠보싱면, 반대쪽은 그냥 부드러운 면이라서 엠보싱면으로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쓱 닦아내고 뒤집어서 부드러운 면으로 한번 더 닦아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것처럼 꽤 촉촉한 에센스가 통이 찰랑거릴 정도로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있고 푹 적셔진 에센스로 좀 더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양으로는 목이나 귀 뒤쪽 아니면 팔꿈치처럼 다양한 피부 부위를 케어할 수도 있어요. 티트리잎이랑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고 생기를 채워주는 효과가 있는데 거기다가 패드가 좀 두툼한 편이고 일반 패드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서 닥토뿐만 아니라 팩토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가 바디케어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몸드름이 났을 때 닦아내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 제품을 계속 사용을 했을 때 피부결이 좀 정돈되고 뾰루지가 살짝 가라앉는 효과를 보기도 했고 또 딱히 제형이 특이하거나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누구나 무난하게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터치 캡에 집게가 내장되어 있어서 좀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름에 사용해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겨울에 사용해도 너무 건조하지 않아서 저도 여름부터 지금까지도 쭉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제가 바디케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얼굴보다는 몸에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바이오 오일의 스킨케어 오일입니다. 저는 원래도 오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바이오 오일을 제일 좋아해서 이것도 써보게 된 건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가 아닌 토너 바로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냥 바이오 오일보다 훨씬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에 미끌거림도 덜하고 끈적임도 전혀 없어서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이라 좀 호불호가 덜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임산부 튼살 케어로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그만큼 피부결 개선이랑 진정의 효과가 진짜 좋아요. 원래 이 제품은 정말 제대로 피부 개선 효과를 보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최소 2주 동안 꾸준히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로 꾸준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효과가 꽤 빠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특히 환절기에 피부가 푸석하고 건조하고 거기다가 이제 마스크까지 써서 피부가 엄청나게 자극을 받았을 때 주로 사용했는데 자극받아서 민감해진 피부가 금방 가라앉고 보습이 되면서 푸석한 피부결도 금방 진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오일 자체가 피부에 아예 안 맞는 분들은 이 제품도 피하셔야겠지만 오일이 안 맞는 건 아닌데 너무 무거운 오일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작은 용량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25ml, 60ml, 125ml, 그리고 200ml 이렇게 꽤 다양하던데 솔직히 200ml는 이제 몸에 쓸 분들이 아니라면 좀 너무 많을 것 같고 처음 사용 하시는 분들은 요거 25ml 한번 사용해보시고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60ml만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에 오일을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보습력이 꽤 좋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금씩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ml짜리만 써도 정말 여름 제외하고 모든 계절에 내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제품은 나이팅게일의 티타민 앰플인데요. 이것도 예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죠. 제가 앰플이나 세럼이 진짜 많은데 올해에는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을 여름부터 초겨울,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가장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했어요. 굉장히 가볍고 산뜻한 제형에 아주 약간 쿨링감이 있어서 여름에 사용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는데 제가 상세 설명을 읽기 전까지는 진짜 몰랐을 정도로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정말 그냥 티테리 앰플, 진정 앰플처럼 굉장히 묽고 무난한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꾸준히 사용했지만 피부가 눈에 띄게 맑아졌다거나 그런 건 느끼지 못했지만 뾰루지가 올라왔을 때 사용하면 진짜 금방 진정이 되고 또 붉어진 피부에 사용했을 때에도 진정 효과는 꽤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무난한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난하다는 거는 그만큼 눈에 띄는 단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손이 가는 제품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요즘 이제 12월 되고 나서 날씨가 건조해지고 나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보습력이 강한 제품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얘는 서랍에 이제 넣어뒀습니다. 그래도 여름부터 초겨울까지면 진짜 1년에 반 정도는 이거를 계속 쓴 거니까 진짜 올해의 베스트 앰플이에요. 네 번째는 에픽테토스의 허워터 스킨이랑 허워터 크림인데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단독 리뷰로도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도 유튜브랑 인스타에서 진짜 꾸준히 언급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제가 리뷰했을 때에는 브랜드 이름이 세인트로이스 1801이었는데 지난달인가 이름을 에픽테토스로 바꿨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순하고 제 피부에도 잘 맞고 보습력도 좋고 깔끔해서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얘네는 요즘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리뷰가 궁금한 분들은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미샤의 슈퍼 아쿠아 크림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인데 저는 미샤에서 기초 제품 진짜 딱 하나만 살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를 살 거예요. 얘는 완전 젤 타입 수분 크림으로 끈적임이 없고 조금 시원함이 느껴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피부 속까지 수분을 이렇게 쫙 채우는 느낌이 들고 되게 가볍고 유분감은 적어서 기름지지는 않는데 또 속당김도 굉장히 잘 잡아주는 제품이라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무 앰플이나 아무 세럼이랑도 정말 다 잘 어울리고 히알루론산 자체가 피부에 안 맞는 사람들 제외하면 피부 타입도 크게 타지 않을 제품이라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정말 많이 추천하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향도 막 특이하지 않고 그냥 상쾌한 수분크림 향 이런 게 나고 용량도 70ml라서 진짜 꽤 큰 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미샤 세일할 때 구매를 하면 적게는 한 30%에서 세일을 많이 할 때는 50%나 아니면 1 플러스 1 해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가성비 넘치는 크림이라서 너무 비싼 수분크림은 좀 부담이 된다 하는 분들께도 이렇게 여기까지는 2020년 연말 결산 기초편이었고요. 색조편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색조편도 궁금하다면 보러 오세요. 또 영상 속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마무리 인사는 색조편에서 할게요.